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만나는 네. 브랜드고요. 저희는 이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은총 씨랑 저는 제작자분, 그죠? 네. 대표님이랑 만나서 사전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꽤 오랜 그죠? 전에, 이게 오래전에. 지금 사실 이 촬영하는 날짜랑 비교한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거의 한 10개월 이상은 된 것 같고요. 그때 기억이 나요. 그 굉장히 좀 긴장하시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받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대표님과 대화를 했을 때 네. 그 대표님이 얼마나 이펙터에 이제 애정이 있으시고 그리고 굉장히 연구와 연구 끝에 만드신 게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도 해주셨고 오늘 약간 좀 그런 느낌입니다. 그 국뽕 느낌. 왜냐하면 뭐 이게 사실 치기 전에 벌써 그 이런 말 하는 케이스는 잘 없는데 네. 이미 저희가 그때 소리를 들어가 봤어서 기억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소리 퀄리티가 좋았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간만에 또 이제 국뽕적인 느낌이 네, 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제품은 마크론 오디오의 아스트럼이라는 제품입니다. 아스트럼은 높은 헤드룸과 투명하고 풍부한 하모닉스가 특징인 로우 게인 오버드라이브입니다. 부자연스러운 컴프레션을 최대한 배제하여 기타 본연의 특징이 잘 드러나며 핑거링이나 피킹에 대한 응답선이 좋아 섬세한 뉘앙스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컬러 도브를 이용하면 부드러운 느낌의 게인부터 거친 느낌의 게인까지 디테일한 게인의 질감을 설정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음역대를 억제하여 높은 게인에서도 거슬리지 않는 톤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소프트 옵션 스위치는 재즈 연주나 마일드한 뉘앙스 표현에 적합한 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주 환경에서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아스트럼은 클린한 느낌의 펀치감 있는 사운드로 페달보드의 부스터 위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이 마크론 오디오의 모든 제품들은 100% 아날로그 시그널 패스 구조로 설계되었으며 트루 바이패스와 버퍼 바이패스를 전환할 수 있는 옵션 스위치가 이 케이스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외관을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게 네. 생겼고 저는 이 오늘 다시 그 대표님이 이 방문하셨어요. 물건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고 얼굴이랑 그 이펙터 시연을 했던 것까지는 기억을 해냈는데 이 제가 어저께 이 원고를 준비를 하면서 이 마크론 오디오의 이 설명들과 이펙트의 디자인을 보면서 이게 이름을 보니까 아마 프랑스 브랜드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한테 제가 대표님이 기억나시죠? 아, 네 기억납니다. 근데 오늘 가지고 온 이펙트가 어느 나라 브랜드죠? 제가 물어봤던 신뢰를 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디자인을 봤을 때 이 굉장히 뭐랄까 세련되고 멋있고 만듦새도 그렇고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외관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부품 하나하나 뭐 캐퍼시터도 그렇고 뭐 토글 스위치도 그렇고 풋 스위치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이 해외에서 사용되는 굉장히 고가의 이펙트에 사용되는 혹은 그 이상의 퀄리티의 부분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시고요. 사운드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톤, 이펙트의 톤을 조절합니다. 컬러, 게인의 컬러를 조절합니다. 토글 스위치가 있는데요. 보다 소프트한 느낌을 연출하는 보이싱 스위치입니다. 보시면은 톤 노브와 컬러 노브는 12시 방향을 기준으로 설정한 후 세밀한 톤 세팅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이 사장님 설명으로는 세 개를 가지고 먼저 세팅을 해놓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질 때 요 컬러 노브를 사용을 해서 만지면 된다. 이 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프리퀀시를 그렇죠. 조절을 한다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프리퀀시를 관장하는 부위가 아니라 개인의 질감을 설정할 수 있는 노브이기 때문에 먼저 어느 정도 볼륨과 톤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컬러 노브를 돌려가면서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맞아, 그때 기억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헤드룸이 느껴지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가 설명 초반 설명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부자연스러운 컴프레션을 완전히 배제를 했다라는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고, 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한두 가지를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브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식의 노브가 아니고요. 한 칸 한 칸 이렇게 딸깍딸깍딸깍딸깍 걸립니다. 근데 걸리는 게 그 예를 들어서 1번이랑 2번 사이에 딸깍딸깍 걸리는데, 1.5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못 하느냐, 거기까지도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딱딱딱딱 걸리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돌려보시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시겠죠? 아이고. 네.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이 저희가 이제 세 편에 걸쳐서 이 마크론 오디오의 이펙트들을 다뤄볼 텐데, 가장 큰 특징이 톤 노브도 그렇고요, 개인 노브들도 그렇고, 이제 타 브랜드들의 이제 이펙터들을 보면 허수가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톤 노브 같은 경우는 이제 3시 이하로 내려간다든지 9시 이후로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거의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러니까 안 쓴다. 그렇죠. 안 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만 톤을 조절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크론 오디오의 모든 이펙터들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배제를 해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쓰고 가장 이상적인 부분의 프리퀀시만 조절할 수 있도록 톤 노브를 조작을 설계를 하셨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은총 씨 같이 필드에서도 그렇고 녹음도 직접 하시는 프로 세션들부터 초심자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연주자가 와서 이 이펙터를 사용을 해도 가장 인상적인, 가장 이상적인 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네.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컬러 노브를 조금 돌려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이렇게 위로 소리가 떴죠 지금?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요. 뭐 이 해외 브랜드랑 뭐 국내 브랜드, 뭐 해외 연주자와 우리나라 연주자 이렇게 뭐 굳이 나눌 필요는 없지만, 이 한국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사운드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는 완전 찰떡이다. 이거는 국내 아티스트들이 싫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훌륭한 브랜드 많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는 어쨌든 외국에 비해서 장르가 좀 편협하고 좀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고 어떤 특정 부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해외 브랜드들 뭐 특히나 뭐 그 정말 많은 사운드를 이제 접근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JHS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게 많은 페달이 나오는데 외국에서는 베스트셀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맞습니다.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장르적 특성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는 이제 컨트리라던가 락 같은 음악이 굉장히 주류 음악이어서 그런 사운드가 이게 그들한테 약간 스탠다드 톤인데 우리가 듣기 너무 거칠다거나 아니면 너무 뭐 빈티지해서 아우 이건 못 써, 이거는 너무 안 어울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다 좋아하겠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이 한국의 연주자들, 아마추어를 포함한 모든 연주자들이 이 사운드에 대한 기대감과 이 눈높이가 굉장히 높다. 저는 맞습니다. 평가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연주자들의 입맛을 잘 맞춰줄 수 있는 멋진 이펙터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 노브를 한번 네. 많이 높여볼게요. 컬러도 한 12시까지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정말 툭 건드렸어요. 네.
자, 과연 그러면 톤 너브를 많이 높였을 때도 멋진 사운드 연출이 되는지를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게 톤 노브를 제가 중간 좀 컬러를 돌렸을 때는 사실 네? 어떤 느낌 받았냐면 그 808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튜브 스크리머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요즘 저희가 이제 튜브 스크리머로 베이스로 나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종류 페달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굉장히 헤드룸이 큰 그런 튜브 스크리머가 변한 느낌이었는데 이제 지금 톤 노브를 지금 최대로 치니까 갑자기 클론 같은 그 미들 댐핑감이 생기거든요. 하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 사장님께서 저한테 팁을 주셨던 것처럼 전구가 아니다 스위스팟인 느낌이 들고요. 이 초심자들이 연주를 해도 한 번에 양질의 사운드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게 어떤 얘기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저희가 다시 게인과 톤을 좀 줄이고 토글 스위치를 네. 소프트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 조그만한 사이즈의 케이스 사이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의 이펙트에서 굉장히 양질의 다양한 드라이브 사운드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고 이게 로우 게인 페달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이게 지금 사실 뭐 컬러 노브도 지금 다 돌려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정도의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 가장 칭찬하는 게 이거죠. 모든 구간이 전 구간이 스위스팟이냐 아니냐를 사실은 저희가 이펙터 타임즈 할 때 가장 크게 봅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은 좋다고 하고 그게 사실 좀 잘 안 나오면 약간 좀 애매한데요 라는 식이라든가 점수가 그렇게 되는데 이 전 구간이 스위스팟이다.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진짜. 반면에 이 실제로 이 톤에 대한 이해가 많은 연주자들한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게 모든 구간이 다 양질의 사운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운드를 뽑았을까라는 거에 대한 되려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리 아닌 우려가 될 정도로 정말 다양한 사운드,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는 이펙터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은총 씨 먼저 이 마크론 오디오의 아스트럼에 대한 한주평 주신다면. 네, 한 줄만 드리겠습니다. 수능 만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일단 외관에서 이걸 보고 뭐 모르겠어요. 이런 말조차가 약간 좀 그런 편견적인 말일 수 있는데 뭐 이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국내 브랜드가 약했던 것도 사실이고 이제 지금 계속 좋은 브랜드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이제는 국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다. 이펙터도 이제 사실 많이 약했었어요. 예전부터 네. 그런 약간 그런 왜 그런 그 뮬에서 보면 뭐 자작 이펙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사운드로 잘 만들어는 내셨지만 이 마지막 공정에서 이게 자작의 냄새를 지울 수 없었던 게 사실이었는데 누가 봐도 양품이고 퀄리티도 너무 좋고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먼저
납품을 했다면 국내 브랜드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됐다. 저희도 이제 이 한국에서 제작이 되는 명품 이펙터를 물론 이제 존재를 하죠. A3도 그렇고 다양한 브랜드도 있긴 했었지만 이 저변을 넓히면서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만한 좋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 중심에 이 마크론 오디오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거는 깔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0.5점은 앞으로 나올 이펙터를 위해 좀 아껴뒀습니다. 제가 기대를 했던 것 이상으로 그리고 저희가 처음 만나봤던 그 베타 버전의 그 사운드 이상으로 높은 완성 완성이 됐네요. 있고. 진짜 네.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매장 방문하셔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마크론 오디오의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